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2016년에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사안은 아까 김성원 위원장 말씀드렸지만, 그 이슈가 불거져 나온 것이 제가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하면서 나왔던 보도됐던 이미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요. 지금 보게 되면 법원 행정처의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그다음에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 담아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지금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아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판단을 유출이 해 주십시오.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제청하지 자, 않았겠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냐라고 왜 아닌지를 하냐면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똑같은 주시면 사건과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해당 그 기준으로 사건도 하면 제가 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죠. 진행 중 수사 정보를 어떤 경우라도 알려주는 것은 비밀 유출에 해당된다라는 그렇지 겁니다. 않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이 김모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뜨거운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당시 특수일부장이 서로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 행정처의 윤리감사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법원 내에서의 어떤 행정 처리에 있어서 해당 분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을 수동적으로 설명해 준 것에 불구하고 자료를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한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생각 잘못 지금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고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때 어떻게 통상 알려주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기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기소를 한 이후에 공소사실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윤리 담당관에게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된 정보 때문에 업무상 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여 차례 그리고 구체적 내용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수사상 기밀을 유출하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 그것을 사건으로, 지금 그 예. 사건으로, 그 사건으로 그 김모 판사포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구속돼서 그 사건 성공한 사건이고요. 법원은 또 법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아니, 법원 쪽에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똑같이 필요가 법원 있어요. 행정처에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작도를 적용을 에이, 해야지. 그거는 아니, 아닌 듯이 않습니다가 아니라. 영장 판사가 그것은 계통상의 명령받는 구조는 아니고요. 감사 담당관 아닙니까? 감사 담당관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다 아니, 그런 불변이 어디 있습니까?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장관님,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지 정도 통보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가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40여 차례에 걸쳐서 수표 추적 결과, 계좌 추적 결과, 통화 내역, 심지어는 진술을 받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상 기밀 당시에 유출을 했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판사가 있거나 장관님 그러면 들으세요. 판단할 수 똑같은 있어야 이야기 지금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동일한 막고 대상으로 했던 계시잖아요. 이야기 아니, 하는데 제 얘기를 막고 다른 계시잖아요, 기준으로 그렇게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안 하겠다는 네, 문제지만 장관님 제가 그 충분히 당시에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지난 8월 11일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 무죄 선고받으신 거 아시죠? 무죄 판결 난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무죄 판결 났지만 도덕적인 어떤 책임에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선권. 이거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지나서 면소 판결 받았고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전 차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김전 차관 처벌 피한 거 사실상 검찰이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검찰의 제19 봐주기 수사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좀 더 일찍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어떤 안타까운 탄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사과,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했고요. 저는 이분을 감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구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수사했다는 겁니다. 무죄까지 나왔지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청와대발 배변이고요. 기획사정 배변이고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출금 사건도 같이 수사 중입니다. 장관이, 재판 중이고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할 그, 부분을 나오면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아니요, 오면은 아니 계속 그 질문을 막아요. 자, 아니 제가 그 답을 하고 있는데 막으라. 위원님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자, 위원장님 답을 막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을 들으실 생각이라면 답을 하게 해주셔야죠. 나중에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 위원장님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하면 됩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 온갖 사설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끝내 무죄, 검찰 제19 감싸기 원죄, 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자, 또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로 헌정사의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 마땅하다.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책임지라는 자세 또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사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김 전 차관 기습 출국을 막은 검사들의 떠들썩한 수사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님, 이래도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 사안에 대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분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저는 전혀 동정도 가지 않고 전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사가 있었고 무리할 정도의 수사까지 끝에 결국 이제 무죄까지 나왔죠. 구속까지 실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을 감사할 생각 전혀 없고 저거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속 끄집어내는 과정 역시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발, 청와대 행정관발, 그리고 무슨 뭐 저 이 윤총경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건이 기획사정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을 응징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야죠. 그런데 그걸 불법 출금으로 막는 권력 관계자들 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체는 저는 이 김학의 사건으로서 이 사람이 잘못됐던 부분, 수사가 다소 미진했다고 비판받는 부분, 그거와 함께 수사 과정, 그러니까 기획 수사 의혹이라든가 불법적인 어떤 출금 과정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 하는 것까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압수수색 되지 않았나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뭐, 법무부 장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 내용이. 아니 위원님 저 김 의원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나중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끝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하러 나왔으니까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죠. 답변하는 건 좋은데요. 예. 제 질의하는 걸 막으면서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충을 하는 말씀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인내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님은 새로운 이제 사실을 계속 준비하신 그 내용들을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김남국 위원님께서 나중에 위원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답변 못한 부분 있으면 법무부 장관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그 총장 후보자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제가 수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한테 혐의를 알려주거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법원의 감사 담당자의 문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요. 그것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겹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문제 있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겁니다. 특히 이원석 특수일부장은 그 이후에 전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증까지 통과해서요.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로 그전에 다 노출돼 있었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검사장 승진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이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당시 이거 수사를 한 담당자로서 스크린해 본 사람으로서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 박범계 의원님. 의원님, 가급적이면 좀 조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박범계 의원님. 박국회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무슨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단죄의 시도가 있었고 끝끝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이 잘못한 부분,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이 수사가 계속 끄집어내지는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던 소위 말한 기획사정의 부분, 그리고 불법 출금 등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반성을 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일방적으로 호도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네. 그 법무부 장관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는 좀 주의를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의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하겠으니까 질의하는 걸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달라. 그리고 질문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하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 지금 방금 아까 하신 말씀이 끝에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하신 말씀과 크게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질문할 때 의원의 질의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현안보고나 질의하는 것들이 문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법무장관님께서도 물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의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듣고자 하는 그 의도를 좀 충분히 공감해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따끔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